자, 여자 사주고요. 결혼은 했고 자녀는 아들만 둘을 뒀어요. 자, 볼게요. 진월이면 지금이 병진월이죠. 진월이면 만물이 꽃 피려고 막 서로 이제 막 우죽순 막 솟아올라요. 지금 이렇게 한 번씩 밖에 보시면 파릇파릇한 초록둑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쁘죠? 진월이 그래요. 진월이. 진 중에는 을계무가 있어요. 을목들이 이제 그 무토 안에 있는 술을 쫙 빨아먹으면서, 물기를 빨아먹으면서 이 을목들이 꽃을 피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 때예요, 진월은. 근데 이분은 임진월이기 때문에 천간에 임수가 투간했잖아요. 그래서 재격으로 봐도 돼요. 재격은 아까 돈 벌러 나아간다, 나의 영역이 있다 이거죠.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고요. 네, 일. 그리고 진월은 이 무토에 근도 되고, 여기 이제 내가 앉은 자리는 인성이에요. 무오일주니까 인성을 깔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초년운에 갑오, 을미, 사오미로 갔잖아요. 지지가 공부 좀 했어요. 공부를 좀 해서 나 자신을 키워놨어. 빵빵하게 불려놨어요. 무토라는 토를 빵빵하게 불려놨어. 그랬으면 요 을묘 가지고 소토를 해야죠. 나무가 막 나오게 해줘야죠. 그쵸? 진월이니까. 진월에 을목이 투간했으니까 관격으로 봐도 되겠구나. 임수. 정관격으로 봐도 되고, 예, 재격으로 봐도 되고, 제가 투간했지만, 그래서 재생관격이에요. 재생관격은 어딜 가도 이 사람은, 나 할 일이 있어.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 이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상관이, 연주에는 상관이, 연주에, 간여지동으로 상관이 크게 있죠. 이렇게 되면 조상 자리가 상관이기 때문에 상관 경관을 하려고 하고 있죠. 상관, 조상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이제 사주 모양새로 보자면 하려고 하고 있는데 묘유충 하잖아요. 묘유충하고 일신충하고 하려고 하고 있어서 조상 자리가 귀신이에요. 조상 자리가 그다지 안 좋았어. 그러면은 내 생각, 이게 그 연주는 네, 연주는 정신이기도 해요. 나의 정신. 그래서 정신이 자꾸 그 관을 친다. 그러니까는 남편을 여자 사주에서 통변할 때는 남편을 우습게 본다. 남편한테 자꾸 대든다. 이런 의미로도 쓰여요.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그러나 다행인 게 이 임수가 중간에서 이 숙이 상관을 빼주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생제를 하는 팔자죠. 상관생제로 나가니까 큰 돈을 벌겠어. 돈에 욕심이 많아요. 작은 돈에는 만족을 못해요. 그러면 돈 벌어야죠. 아이들이 그 아들만 둘 정관이라고, 시주가 정관이니까 아들만 둘 있지만 조금 크면 돈 벌러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개묘년이에요. 개묘년은 묘유충을 하니까 나가도 그다지 크게 벌리진 않을 거예요. 내년부터 갑진년이죠. 갑진년 내년에 아주 좋죠. 왜냐하면 을목은 갑목이 있으면 휘어 감고 자라요. 그게 관이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관살이 커져요. 관살이 정관하고 같이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시작을 하려면 내년에 시작하는 게 맞다. 재성을 덮고 상관생제. 토가 있고 부동산. 인성이 있어 나서 부동산은 자격증도 딸 수 있겠죠. 상관생제를 한다는 거는 남들이 안 하는 생각을 하면서 큰 돈을 벌 궁리를 하는 사람인데, 원래 토의 물상이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 묘역수는 이게 몇 월, 음력으로 몇 월 며칠이에요? 3월 6일. 3월 6일. 묘역수는 1이잖아요. 1이. 신랑이 지금 태양가인데,
이제 그거 직장으로 지가 직원으로 돼 있어요. 지가 남편이 부동산 원래 전공하네. 아 이분이 아 남편이. 자 진월에는 다시 볼게요. 진월에는 진월에는 수가 갈하죠. 수가 필요해요. 수가 필요한데 수가 나왔어요. 수가 나왔고 금생수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유합으로 금생수를 또 해요. 그래서 수는 충분해요. 그러면 을목을 키우려고 볼게요. 을목을 키우려면 정관이죠. 정관이기도 하지만 을목을 왜 키워요? 열매 맺으려고. 열매 맺으려고 을목을 키우는 거예요. 을목을 키우려고 보면 화가 필요하죠. 병화. 병화가 용신이잖아요. 다시 본다면 병화가 있어야 을목이 쫙 커서 큰 나무가 될 거 아니에요. 작은 뿌리가. 그러려면 이 오화 인성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이 사람한테는. 예. 그래서 태양광도 맞아요. 병화니까. 예, 화니까. 태양광도 맞고 오화하고 정이맘 했으니까 태양광도 맞고 지금 대운이 병신대운 개묘. 내년에 갑진년에 내년이 좋아요. 내년에 뭐 하셔도 돼요. 뭘 할까? 갑진, 을사. 을사에 이 을목이 꽃이 피고 사유축 금곡 짜주고 열매까지 맺으려고 꽃을 필 텐데 뭘 할까? 사오미 방아부도 짜주고 을사. 그냥 하던 거 하죠. 예, 네, 하던 거 하고. 신랑 그거 보존을 하라고. 같이 하고. 같이 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이요? 신랑이 자격증 있으니까. 아, 신랑 자격증 갖고. 그러니까 올해는 아니고 내년에 오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공부 시작해서 내년에 올 11월에 아마 시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따는 게 낫지. 예. 할 수 있는데. 예,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 사람은 상관생제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부동산 잘 맞아요. 손님 요리 잘해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쪽이 제일 날 것 같아. 그래도 인성 대운에 인성 떴잖아요. 부동산은 아직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라고. 별 볼일 없을 때 준비해 놓으면 어차피 이분은 내년에 오픈할 거잖아요. 올해는 오픈 안 돼요. 그러니까 내년에 할 거니까 지금 준비하면 된다고. 내년에 올해 1차 하고 내년에 2차 합격하면 되죠. 그렇게 잡으면 되지. 그렇게 잡으시라고. 한꺼번에 다 안 돼요. 그 무토는 보통 큰 산으로 표현을 해요. 그렇죠? 근데 무토들이 예, 높은 산, 큰 산이에요. 그런데 무토들이 목이 없으면 토세 우목이라고 하잖아요. 목이 있으면 좋죠. 갑갑하고 멍청해요. 그래서 무토는 반드시 토를 나무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 새도 날라오고 물도 좀 있고.